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대법원 판결은 선거 무효 소송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어떤 증거가 축적되든지 간에 대법원이 선거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공직선거법 제224조를 근거로서 대법관들이 눈을 지그시 감고 피고 승소 판결, 선거관리위원회 승소 판결을 얼마든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상의 입장에선 대법관들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나라에서 미친 짓 혹은 미친 짓에 버금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봅니다. 사실 미친 짓의 어둠을 꼽자면 어떻게 전산 조작과 대규모 위조투표지 제작과 투입으로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가? 4월 15일 총선 이전에 제1차 조작을 말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원 제출용 투표함을 완전히 새로 만든 위조투표지를 쑤셔 넣은 다음에 제출할 수 있는가? 대법원에 이것은 4.15 총선 이후부터 법원 증거보전 신청의 마감일까지 이루어진 2차 조작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미친 일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심한, 더한 미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전망할 수 있습니다. 불법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대법관은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24조를 원용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로서 피고에게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전대엽 대법관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든지 문재인 정부의 첫 법원 행정처장 2인자의 위치를 지낸 인물이자 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조재현 대법관들이 사건 은폐의 총대를 메고 사건의 은폐 축소 외국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차령일체 불허, 무효표로 간주되어야 될 대부분의 이상한 투표지를 유효표 처리, 권위적인 재검표 진행 등으로 미뤄볼 때 조재현 대법관은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기대 상황을 최대한 수용하는 재검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운영 방법은 이번에 예상되는 8월 30일 날 재검표 과정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대법관들이 균형된 시각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그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갈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통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과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늘 자신들이 내린 판단이 아무런 제약 없이 그대로 통용되는 것을 수십 년 동안 해왔고 특히 법원에서 최고 정점에 올라간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얼마든지 보통 사람들과 유리된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 갈수 있고 그 가능성도 현재 상당히 높습니다. 대법관들도 인간인지라 스스로 계산기를 두들겨 볼 것입니다. 자신이 보통 사람들의 기대와 완전히 딴판으로 불법 부정선거를 시도한 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면죄부를 줄 것인가, 그것에 따른 편익은 어떻고 그것에 따른 위험은 어떤가를 계산할 것입니다. 만약 대법관들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무선수를 다 사용할 것입니다. 회유, 건고, 또 강제, 강압,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관들을 향할 수 있지만 동시에 원고를 향할 수도 있고 원고 즉 변호사들을 향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유와 협상과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자기 편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수들이 사용될 것으로 봅니다. 대법관들의 고민은 지금처럼 시간 끌기, 사건 뭉개기, 증거 축소하고 왜곡하기, 등사면 열람 허락하지 않기, 그리고 모든 것을 중요 쟁점 사항을 숨기거나 또 축소시켜버린 그런 대법원 검정조서 작성하기 등등으로 시간 벌기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봅니다. 그들의 고민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 그레고리 님 이야기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지를 대량 인쇄해서 넣은 것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지가 프린트물이 아닌 인쇄물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정교한 도구나 장비의 도움 없이도 30분이면 위조투표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1항은 정규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전투표지가 인쇄물이면 정규투표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100% 무효표가 됩니다. 무효표가 수천 수만 장 나오는데 선거 무효를 선언하지 않을 대법관은 없을 것입니다. 조재현이 아니라 김명수가 와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드릴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확인한 것도 결사적으로 막고 재검표 현장 촬영을 막고 있습니다. 만약 알고서도 선거 무효 소송을 선언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옥에 가는 것은 명약관한 일입니다. 확실히 감옥을 간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결국 대법관들이 자신의 앞날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결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들은 대중들의 폭발, 대중들의 아주 분노의 폭발도 염두에 둘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대중들의 반응도 충분히 자신들의 의사결정이나 판결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선거 부정을 자신들이 나서서 덮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인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 역시 미친 짓을 하지 않으려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